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의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아이를 입양했었습니다. 사실 되게 충동적이기도 했지만 우선은 생명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한 아이를 입양했었어요. 윙크라는 프렌치불독 친구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윙크 근황 좀 알려달라고 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사실 되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도 좀 욕심이 났었고, 좀 이따가 같이 만나뵐 우리 윙크를 추스를 해주시고, 열심히 애써주신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았어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좀 늦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윙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수술도 하게 됐었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서, 저랑 같이 있는 이 놀러스케어에 제가 5층에 있고, 이 밑에 정말 좋은 동물병원 VIP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컨텐츠는 윙크의 근황을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네, 이제 윙크를 저희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윙크의 주치의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VIP 동물병원 청담점의 김종인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종인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일 벌려놓고 지금까지 우리 김종인 원장님이 윙크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윙크가 진짜 좋아졌는데 윙크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에 촬영을 갔었어요. 그래서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걸 소개하는 촬영을 하러 갔다가 격리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가 되게 불쌍한 눈을 하고 다리를 그냥 끌고 저한테 막 다가와서 이뻐해 달라고 하는. 딱 봐도 이 다리가 양쪽이 다 뭔가 골절이 일어난 것 같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는데 수술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거든요. 원래 그런 시보호소나 이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안락사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워낙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아이가 또 들어오고 하면 또 보호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안락사 1순위,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 큰 아이들이 안락사 1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 돌아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얘 눈이 자꾸 기억이 나서 김 원장님한테 그때 엑스레이 찍은 거 있었으니까 보냈어요. 얘 어떻게 될것 같냐. 나얘 그냥 좀 안락사 당할 것 같은데 나는 수술 못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김종인 원장님이 흔쾌히 오케이. 근데 우리 그때는 사실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맞아요. 몰랐어요. 왜냐면 되게 단순하게 다리 골절만 있는 줄 알았고 얼마 안된 골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피부가 되게 안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이거는 치료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수술 잘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딱 데리고 와서 CT를 찍었더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땠었는지. 네. 사실 윙크가 CT 찍고 발견했던 이 질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된 거를 봐야 저도 다 기억을 할 정도긴 한데 이게 턱뼈. 다 이제 그거죠. 네. 근데 문제점들 중 1번부터 13번까지의 대부분이 사실 골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프렌치불독이라는 종 특성상 갖고 있는 기형도 좀 동반됐었고 신경에 대한 반응도 많이 적었었는데 뼈의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도 문제가 있었고 피부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윙크가 왜 다쳤는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외상이 있을 수도 있었고 학대가 의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런 이유 모를 상처들이 사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애매모호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왜 다쳤어가 사실 있으면 치료 방향을 수립하는 데 조금 더 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 좀 윙크를 대하는 데 어려웠던 것 저희 예전 유튜브 보면 실제로 제 이름으로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임시보호 상태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임시보호 한다고 하고 뭔가 원래 있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로 나쁜 마음을 먹고 바꾸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보호를 할 때는 보통 센터와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먼저 데리고 왔을 때 우리의 목적은 얘 수술과 안락사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빨리 좋아지게 해서 재입양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김 원장님이 그리고 VIP 청담점 스태프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게 처음에 저도 이렇게까지 걸을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특히 왼쪽 뒷다리는 저게 신경이 맞아요. 살까? 막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수술도 한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윙크! 아유 눈도 너무 맑아져가지고 그죠? 저저저
소리 봐, 어떡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얘네들 원래 숨 쉴 때 이래요. 네. 오른쪽 다리는 수술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대퇴골이 부러졌었어. 대퇴골두가. 처음에 이 다리도 신경도 이거 살까 막 그런 걱정했었잖아요. 윙크 제일 이제 기능적으로 많이 회복했던 건 우측이고, 좌측은 대퇴골 원위브의 말단 끝머리가 살짝 부러졌었는데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정도 하고 같이 2차 수술에서 고정도 했는데 고정장치가 뼈를 단단하게 물어주지 못하면서 좀 어긋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초기의 모양이랑 이제 상태는 사실 비슷해요. 다른 건 그래도 뼈가 붙어있다는 거, 두 개의 뼈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설프지만 기능적으로 이발을 디뎌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거. 피부도 어디에 쓸렸거나 그때 여기가 다 화상 입은 것처럼 됐었는데 털은 이제 여기서 더 나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윙크는 앞으로 오른발은 디딜 수 있는데 왼쪽 발은 계속 끌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끌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굽히지 않고. 근육이 이미 너무 다 수축이 되어 있어서 이걸 푸는 거 자체가 이제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원래 김종인 원장님이 계속 이렇게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열심히 이 근육을 풀어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사실 윙크가 이게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얘네들은 네 발로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너무 좋아해 서로. 너 데이케어에서 애들이랑 놀 때 너 이제 교육 받아야 돼. 질투하지 못하게. 언제 됐죠? 역시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어이 좋아.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거는 뭐 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 급하면 근데 처음에 진짜 여기 신경 가능성 처음에 될 것 같을 때 저희 포셉으로 딥페인 했을 때도 거의 없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이거 레이저 해주시니까 이런 것도 살아난 것 같아. 저희 피디님들도 중간에 봤었는데 그때보다 너무 좋다. 저희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골격근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보통 와서 이렇게 대증 치료나 이런 재활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 속도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윙크! 윙크! 아니야, 아니야. 어머! 윙크! 윙크, 윙크. 어, 윙크야. 원래 더 여자랑. 어구. 어떻게 이렇게 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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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는 거야? 그때는 걷는 게 아니라 아예 엉덩이로 끌고 왔던. 나한테도 해줘. 나한테도 해줘. 나 좀 애교가 너무 많다 진짜. 아 근데 제일 좋은 건 애가 밝아져서 그때는 진짜 표정이 이제 여기 자주 간 거야. 나갈 거야 이제? 자. 살찌면 안 되니까 우리 바로 트리스로. 옳지. 아우 이렇게 먹는 게 귀엽냐 너? 앉아. 옳지. 윙크야 일로와. 야 얘 너 왜 이렇게 빨라? 옳지. 왼발에 산책할 때 약간 코방 같은 거 감아줘도 괜찮겠다. 가자 가자. 아 근데 되게 잘 뛴다. 왼발에 근육이 힘 들어간 게 보이기는 해. 어? 어 그래 야 너 그렇게 서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안 아픈 애 같아. 오늘 산책 끝. 윙크 이제 내려가자. 가서 쉬자. 지금 김 원장님은 이렇게까지 잘해놓고서 계속 지금 걱정되는 거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명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윙크를 좀 보여드린 것 같고 보신 분들이 표정 좋아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조금 이 다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윙크가 좀 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뛰어다니는 거니까 나머지 다리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더 고차원적인 재활과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저와 또 김종희 원장님 그리고 우리 놀러스케어의 전 스태프들이 노력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윙크는 이제 저희 데이케어에서 사회성도 조금 기를 거고요. 피트니스 센터 선생님들과 좀 알맞은 운동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재활 원장님과도 한번 상담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지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꾸준히 한번 해나가 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윙크 웃는 이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